온갖문제연구소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야기하다가 그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 쭉 늘어났는데 아, 네. 그런데 지금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좀 풀렸고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행 비행기 항공권이 매진됐다 그러고 네. 호텔도 한 80% 정도로 거의 만실, 네. 거의 만실.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아직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이 젊은 층에서 뭐 최근에 그 부산 클럽에 갔던 네, 대구에서 예. 확진자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앞으로 또 얼마만큼 나올지도 모르겠고 네. 그 보니까는 전광판에 클럽 전광판에 네. 코로나 19 뭐 개나 줘버려 우리는 뭐 즐기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 되죠. 네. 아니 이미 나왔던 얘기죠. 젊은층들은 그 왜 마이애미, 플로리다, 미국의 해변에 미국 대학 개강이 늦춰지니까 네. 다 바닷가에 모여서 놀면서 우리는 뭐 코로나 안 무섭다 뭐 이러고 이제 코로나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놀던 장면이 지금 뭐 우리나라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업소 이름이 다 나왔죠. 바이브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강남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였죠. 저번에 클럽도.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젊은 10대 청년이 입대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네. 대구 청년인데 부산 가서 1박 2일 거의 밤새 놀고 자, 클럽 갔죠. 주점 갔죠. 횟집 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무궁화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옵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확진된 원래는 걸려있는 상황인데 가면. 근데 그게 검역에서 그 입소 신입 신체 검사에서 걸러졌으니까 문제지 입대했으면 또 이게 아찔한 거죠. 집단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대해서 이제 신체 검사에서는 또 코로나 19 검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에 의하면 이 19세 대구 소년 청소년과 청소년 네, 청소년이죠 뭐 청년과 자원이니까. 같이 갔던 사람은 확진됐다 그러고 지금 뭐 자가 격리만 지금 146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흥시설 클럽이나 또 유흥시설 다른 또 유흥시설을 갔을 때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있어요.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인적 사항을 쓰고 마스크 쓰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당연히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동의를 할 거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발열이 있느냐 뭐 이런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유흥시설에서 인적 사항을 써야 되는데 그 인적 사항을 쓰는 사람들이 과연 정확한 자기의 인적 사항을 쓰느냐라는 것도 이거 문제거든요. 만약에 허위 정보를 쓴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동선이나 이거 추적을 할 수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클럽에 500여 명이 있었고 당일날이요. 그 50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추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산 시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한 5대 지금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종교 집회. 네.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놀라서 계속 종교 집회 못 하겠고 어제 미사 법회 다 풀렸어요. 맞습니다. 저 미사 갔는데 신도수가 훨씬 줄어들어 있고 이 방역 단계가 철저해요. 네. 그래서 안에 이제 앉아 있으면 띄엄띄엄 앉아 있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찬송 같은 거 안 해. 그냥 조용히 하고 나와. 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이 정도면은 방역을 지키네.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내 스포츠. 예. 근데 거리 두고 운동 이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영업해요. 네. 그 세 번째는 학원. 학원도 조금씩 이제 개원을 하고 있는데 집단 감염이 계속 나왔죠. 네. 교사, 뭐 학생. 학생. 그런데 여기는 이제 거리 두기라든가 방역 수칙 지킬 수 있어요. 네.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다중이용시설. 이건 약간 고민인데 뭐 PC방 같은 거예요. PC방, 노래방. 요즘 많이 안 가지만 소독 잘하고 이 방역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리 개입되면 조금 위험해져요. 네. 근데 마지막이 유흥시설. 네. 여긴 통제 불능.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1m 거리로 네. 춤을 추냐고요. 클럽에서. 네. 그 무슨 뭐 저 이게 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럽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땀 춤을 추면 땀이 나고 마스크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좀 많이 주의를 그러니까 저는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에 유흥 시설 쪽이 가장 좀 위험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대구의 31번 환자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었죠. 네. 67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네. 명박사님
이분 왜 이렇게 퇴원이 오래 걸린 겁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한 뭐 그 내용을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계속 병원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도저히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까? 안 가는데요. 이제 사실? 지난 2월 17일 날 입원을 했거든요. 이 환자가. 그런데 이제 67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4일 날 67일 만에 퇴원했는데 제가 이제 뭐 뉴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계속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계속 나오는 나오니까. 거예요. 예. 예. 날 것 같아가지고 또 검사해 보면 또 양성 반응이 나오고 왜냐하면 슈퍼 뭐 확진자 슈퍼 전파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다 다를 다르겠죠. 수 있지만 근데 메르스 때도 말씀하셨 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정도 뭐 장기 입원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19에서는 최장 기간이죠. 네. 두 달. 그런데 지난 22일 날 입원한 지 65일 만에 음성 판정이 나오고 1차 검사할 때 또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와서 24일 날 67일 만에 퇴원하게 예. 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확진자들은 그 입원해서 퇴원까지 걸리는 게 보통 뭐 보름 정도? 그렇죠. 통상 젊고 빨리 완치하는 경우가 14일 두 주. 예. 그다음에 이제 통상 고령자 좀 길다 25일. 네. 그러니까 이제 2주에서 4주 사이 한 달 이내. 근데 이 경우는 두 달하고도 꼬박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9주. 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 이유를 밝힌 게 계속해서 양성이 나왔다.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그 설명 안 하죠. 근데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요. 좀 저도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와 이제 좀 다르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 보십시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10명 내외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근데 그 중에 해외 유입 사례를 보면 반 이상의 최근에는 80% 90%가 다 해외에서 예, 유입 사례예요. 오늘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이라도 해외로부터 우리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란 표현은 조금 부정적이니까 그냥 연기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을 일주에서 2주에는 연기를 했다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요거 해제하는 것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럼 해외에 사는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열이 나는 사람은 그 다른 나라에서 한국일 못하고 한국일 어차피 못하는 네. 상황이군요. 입국 금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가능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 하루에 10명 내외 6명 7까지 나오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된 거다. 이렇다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봐주면서 유입을 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전체 경제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에 고민했던 문제인데 그렇죠. 네. 한 달 전에 우리 정부는 네. 각오하고 그래도 교류를 차단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을 결정했고 지금은 해외 유입 이 바이러스 가진 감염자들이 완전히 통제된다. 그렇죠. 검역에서 걸러내고 두 주 자가격리 엄격하게 하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연락처를 이제 정말 허위로 적거나 혹은 도주해서 고발된 사례도 있고 추방된 사례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10명 중에 7명이었고 그제 10명 중에 9명이 해외 유입이었거든요. 네. 해외 유입 비율이 높은데 한 달 전쯤에 아마 명 박사님 말씀처럼 했으면 조금 다른 상황이 됐겠는데 그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선택이고 지금은 해외 유입 부분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 필요한 게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해외 유입사를 빼면 하루에 한두 명 꼴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해소를 갖다가 다시 누추한다는 건 나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용이 효과적인 차원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경제적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초창기 때 우리가 뭐 해외 유입, 그 해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차단해야 되는지 뭐 중국발을 차단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좀 갈팡질팡한 거는 당연히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확진자가 인천공항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돌아다녀서 감염시키는 게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유입이 되더라도 일단은 비행
각 나라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30.5도가 넘으면, 그러니까 발열 증세가 37.5도가 넘으면, 그러니까 발열 증세가 있으면 일단은 그 가난. 나라에서 일단은 그 탑승을 못 하고요. 와서도 발열 증세가 있거나 검역을 해서 확진이나 좀 이상하게 되면 바로 확진자로 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인폼 그 정보를 다 쓰고 그다음에 여하간 2주 동안 지금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코로나19로 감염시키는 사례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 정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안심밴드도 예.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19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과 관련해서 추측이 난무합니다. 뭐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특히 이제 해외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CNN 보도도 그렇고 또 일본 언론 보도도 그렇고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네. 뭐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에서 보도한 내용은 뭐 스텐트 시술이 늦어져서 중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게 이제 주간지. 그 중국 의료진 50명이 긴급하게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계속. 네, 똑같아요. 네. 심변에 이상이 없다. 머물러 있고 예.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극과 극이에요. 예. 지금 오늘 하루만 정리를 해도 이미 사망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식물인간설 그 사이에 중태설 또 수술한 건 맞는데 회복설. 아니다, 건강하다. 심지어는 화장설까지. 화장설. 네. 그건 이제 좀 이제. 아, 그거는 패러디. 말도 안 되는 이제 네. SNS 패러디고요. 네. 쭉 이제 퍼져 있는데 이 중에 지금 극단적인 말씀하신 주간, 일본의 주간이죠. 슈칸겐 다이가 시술을 맡은 심장외과.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요. 스토리가. 예. 아, 현장을 본 것 같아. 이런 거죠. 심장에 이상이 왔다. 중국에 긴급하게 의료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의료진을 중국은 급파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 이 북한의 의사가 이 스텐트 수술을 했다. 스텐트 수술은 위험한 게 아니 시술이에요. 시술. 심장 혈관을 확장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의료 수준과 시설에 따른 이제 위험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랬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실은 지금 뭐 코마 상태에 빠졌다. 이게 이제 이쪽 주간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마치 내용을 잘 보면 중국의 대외협력부에 책임자가 직접 북한에 들어갔는데 최고 의료진 50명을 데리고 그런데 직접 인터뷰를 딴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 이 기사가 그래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 공식 라인의 입장은 중국의 대외협력부가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태에 빠졌을 때 의료 지원하러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시진핑 네. 주석이 지시를 해서 네. 중국의 최고 의료진이 갈 수 있는데 대외협력부에서는 50명이 왜 들어갔을까? 한 명이 심장 시술을 하는데 이 50명은 코로나19 방역 지원하러 간 거다. 중국도 지금 코로나를 제일 먼저 겪고 세계적으로 우리 방역 잘해 이런 입장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코로나 청정국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명.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에선 퍼질 수 있는데 외부의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지원 요청할 때가 중국,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초기에 청정국이었는데 네. 중국은 지금 거의 잡았어요. 네. 그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도와주러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예. 일단 저도 보도의 신뢰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거는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많이 이전에 뭐 김일성부터 네. 뭐 김정일 지금까지 김정은도 여러 차례 그랬잖아요. 현송월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도 모릅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능성인데 그걸 아니라고 굳이 굳고 부인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결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뇌피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네. 언제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점에 비해서 갑자기 살이 찌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할아버지 차례를 한 거죠. 예, 그걸 하면서 너무 극자스럽게 몸무게를 찌었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유지하면서 딱 보면 지금 상황은 극도의 고도비만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검진을 제가 있는 검진센터 왔다 했다. 네. 거의 확실하게 뭐가 있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즉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다가 담배를 피우고 술도 흡연 많이 하고 음주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간도 나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심혈관 이런 질병들은 종국에는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특히 관상동맥,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그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잘 아신 대로 좁아지면 협심증. 그리고 거기에 혈전이 생겨갖고 막거나 혈관이 갑작스럽게 연축을 하게 되면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관상동맥 세 가지 그 혈관 중에 하나나 두 개 이상이 70% 이상 막히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사실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명박사님의 입장은 김정은의 체형이나 습관으로 봤을 때는 뭐 언제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언제나 위험해서 저도 항상 위험한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우리 정부 발표는 일단 원산에 있다. 네. 오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위성사진이 공개됐죠. 아니, 원산에 있는 거는 38노스의 위성사진이 예. 딱 15일, 21일, 23일. 명확하게 전용 열차가 네,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확실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국정원에서 받는 정보일 테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제가 지난 주말부터 예. 북한 전문가들이 계속 방송에 요새 나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 직접 만나면 대기실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방송용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상태요? 예. 별 이상 징후가 없는데 우리는 불러주면 좋죠. 출연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좋아하시는데 딱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휴민트로는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 정보로는 예.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 측근까지 가냐고요. 무슨 그렇죠? 휴민트가 우리 시긴트인데 시그널 정보, 신호 정보를 잡는데 딱 하나예요. 북한 체제 특성상 만약 최고 지도자가 유고야. 그러면 전방과 군부대에 통신이 폭증해. 아니면 역으로 갑자기 조용해져. 예. 조용해져. 명령이 없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이제 통신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이다. 전 이건 굉장히 신뢰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북한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이게 이슈가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 전혀 얼토당토 않고 우리는 지금 다른 일 보고 있다 그런다면 발표를 하지 않겠어요?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이게 스텐트 시술이라는 게 대개 경우는 뭐 시술이 간단하고 2, 3일 안에도 퇴원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고도비만인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대개는 한 1, 2주 정도 이상은 필요해요. 일단 어느 정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그, 보통 1개월까지는 돼야지 이제 원상복귀를 쓰는데 대략 1, 2주가 고비기 때문에 지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태양절 김일성 생일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부터 네. 11일 정치국회의는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11일 이후부터 종족이 안 보여서 15일 날 나와야 되는데 행사를 안 온 거야. 이제 그러면 그 보름 된 거죠. 보름. 네, 이제 예. 그러면 뭔가 나오겠네요. 뭐 과거에 발목 수술 할 때도 그렇죠? 급사설 나왔죠. 예. 20일에서 예. 두 달 후에 나온 적이고 저는 이 최피셜 딱 하나 여기 끝인데 지금 조금 짧게 해주세요. 아니 예. 지금 회복돼서 막 나오려는 찰나에 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그럼 저 같으면 원산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어 그렇죠. 최근에 네. 코로나 19 때문에 네. 계속 단거리 발사체를 쏴도 주목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친서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이제 슥 하고 넘어가고 대선 때까지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 이상 소리 딱 퍼지니까 다 북한을 주목해. 그럼 전 원산에 한두 주 더 쉬면서 세계 동향을 보다가 네. 가장 극적인 상황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최피셜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일주일 내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추정해 봅니다. 그래도 좀 명박사님 말씀대로 살은 빼야 돼요. 건강을 생각해야 해요.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아직 젊은데. 네. 담배 끊는 약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코로나 19 때문에 평양에서 원산으로 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방역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경호팀 중에 한 명이 국무위원장. 국무위원 죄송합니다. 국방위원장 예. 돌아가셨어요. 예. 국무위원장의 경호팀 중에 한 명이 걸렸다는 설이 저는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유력하다. 그리고 예. 그 전에 이제 회의했을 때 전국에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 정치국회의.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때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정치국회의 다음에 최고인민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보도가 안 나와서 맞습니다. 올해 안 하는 거야 그랬는데 네. 발표했거든요. 네. 3일 늦게. 근데 중국도 똑같았어요. 양회를 하는데 계속 이 코로나 문제 되니까 미루다가 했죠. 근데 이제 북한도 그런 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서 대회를 하는데 지역부터 바이러스가 쭉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선거한 지가 딱 2주하고도
예. 얼마 지났죠? 아, 2주 가까이 되나요? 2주 하고 10일. 아, 2주, 선거는 2주가 안 됐고 부활절이 예. 2주 지났고 그렇죠. 수요일. 선거는 사흘 있으면 2주.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근데 보통 아, 그때 얘기했던 대로 접촉자와 아, 접촉을 하고 나서 보통 한 4, 5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잠복기가 그 정도거든요. 근데 10일까지 지났는데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근 확진자 수치는 크게 증가하는 건 정말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해요. 어, 네. 아시는 대로 전국에서 지금 파는 사람들이 모였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 많은 사람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빨리 끝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